세이코의 고가 정책 도입 이후 이 브랜드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저가 모델과 고가 모델 간의 품질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수십 배의 가격 차이를 둔 모델들 사이에서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그만큼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한정판 모델들은 우수한 헤리티지를 계승함과 동시에 고품질로 많은 세이코 시계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에 비해 일반 모델들 또한 충분한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이코는 한정판 및 고가 모델들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모델들, 특히 일본 내수용 모델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용히 출시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은 이전에 리뷰했던 SBPN 시리즈와 더불어 가성비를 극대화한 또 다른 모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세이코이며 일본 내수용 모델 중 하나인 SBPX083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출시된 지 몇 년이 지난 제품이지만 아직까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대의 일반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케팅의 부재로 인해 저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해외 시계 유튜버들은 간간이 다룬 바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모델로 남아있습니다. 이 모델은 최근 출시된 SBTH 라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최근 출시된 SBTH 모델은 이전 모델인 SUR 계열에서 보여주었던 40mm의 케이스 사이즈를 37mm로 줄여 출시되면서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SBTH 라인이 일반 코치 무브먼트를 탑재한 반면 오늘 소개드리는 SBPX083 모델은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솔라 코치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SBTH 모델이 단순히 사이즈 축소로 주목받고 있는 반면 SBPX083 모델은 더 저렴한 가격대의 37mm의 컴팩트한 사이즈와 솔라 코치 무브먼트를 갖추고 있어 훨씬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또한 그랜드 세이코를 연상시키는 정교한 칼침 핸즈와 인덱스 마감 처리로 세이코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SBPX083의 케이스는 드레스 워치로서 매우 적합한 37.5mm의 직경을 지니고 있으며 러그 투 러그 길이는 짤막한 44.5mm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특히 드레스 시계의 경우 40mm 미만의 작은 시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 모델은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케이스의 폴리싱 처리는 러그 전면과 베젤 측면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져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또한 두께는 9.5mm로 얇으며 케이스백은 평평하게 마감되어 착용 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얇은 두께와 매끄러운 마감 덕분에 어떠한 복장에서도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사파이어 글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글래스는 긁힘에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일상적인 사용에서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세이코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10만원대의 저가 모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소재로 이 모델에서 사파이어 글래스를 탑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탑재된 글래스는 플랫한 특성 덕분에 빛 반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아 시인성이 우수하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다이얼은 짙은 회색 톤을 띠며 조명에 따라 약간의 차콜 블루 색조를 보입니다.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며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썰레이 텍스처는 다이얼의 화려함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텍스처는 빛이 다이얼 표면에서 부드럽게 퍼져나가며 다양한 각도에서 다채로운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12시 방향에는 양각의 세이코의 로고가 자리하고 있으며 6시 방향에는 대표적인 추노 마크의 대명사인 프로스펙스 같은 마크 대신 솔라 코치를 나타내는 깔끔한 솔라 문구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다이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단정하고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바 형태의 인덱스는 중앙에 스트라이프 형태의 기교가 더해졌고 양쪽에는 유광 패신면을 주어 빛 반사에 따라 아름다운 반짝임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인덱스의 디테일은 다이얼의 깊이를 더해주며 시계의 전반적인 품격을 높여줍니다. 이 모델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핸즈의 마감 처리입니다. 한쪽은 빛 반사가 매끄러운 폴리싱, 반대쪽은 모래 알갱이 같은 샌드블래스팅 처리를 하여 상반된 마감을 통해 입체적인 미적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이 가격대에서는 보기 드문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헨지의 폴리싱된 부분은 강한 빛을 반사하며 눈에 띄는 반면 샌드블래스팅된 부분은 은은한 빛을 흡수하여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 헨지의 시인성을 유지하면서도 시각적으로 흥미로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크라운은 코인엣지 처리된 푸시풀 형태이며 크라운에는 별도의 로고가 없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코인엣지 처리 덕분에 크라운의 조작감은 우수하며 미끄러짐 없이 손쉽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브레이슬릿은 3연주를 가장한 하나의 링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솔리드 링크로 되어 있지만 마감이 다소 미흡하고 엔드링크는 속이 빈 형태로 완성도가 낮습니다. 이러한 브레이슬릿은 시각적으로는 무난하지만 착용감이나 마감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브레이슬릿을 제공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가죽 스트랩으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행히도 이 모델은 케이스 크기 대비 넓은 20mm의 표준 러그 폭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스트랩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가죽 스트랩으로 교체하면 시계의 분위기가 한층 더 고급스럽고 클래식해지며 착용감도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케이스백은 솔리드 타입으로 간단한 제품 정보와 세이코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세이코의 V58 솔라 쿼츠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으며 태양전지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완전 충전 시 약 10개월간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 무브먼트는 요일 및 날짜 표시 기능을 제공하며 한자와 영어 중 요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 오차는 마이너스 15초에서 플러스 15초로 쿼츠 무브먼트의 정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도는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데 충분하며 솔라 쿼츠 무브먼트의 특성상 별도의 배터리 교체 없이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SBPX083은 저렴한 가격대에서 우수한 가성비와 적합한 사이즈를 갖춘 드레스 워치로 손목이 가는 동양인에게 매우 잘 맞는 모델입니다. 케이스 직경은 37.5mm로 다소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16cm 전후의 손목을 가진 남성에게는 매우 이상적인 사이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즈는 드레스 워치로서 손목 위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30m 생활 방수로 제한된 방수 성능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는 일상적인 물 튀김에는 견딜 수 있지만 수영이나 샤워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이 모델은 일본 내수용으로 국내에서 직접 구매하기는 어렵지만 배송 대행을 통해 별도의 추가적인 관세 없이 10만원 중후반대의 가격으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손목에 잘 맞는 컴팩트한 드레스 워치를 찾으시는 분들께 이 모델을 추천드리며 특히 사파이어 글래스를 탑재한 점과 더불어 솔라 쿼츠 무브먼트를 통한 반영구적 사용과 뛰어난 착용감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델은 가격 대비 찾기 힘든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에 세이코의 철학이 담긴 모델로서 합리적인 가격에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드레스 워치를 소유하고자 하는 분들께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더 타임 트래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